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엔비디아 제어판 3D 설정 관리 안에 있는 텍스처 필터링, 고성능, 성능, 품질, 고품질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고성능으로 맞춘다고 해서 그래픽 카드가 고성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텍스처 필터링 옵션에 최적화 기능을 켜거나 꺼서 프레임을 눈콧만큼 올리는 단순한 그래픽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고성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오셔서 미리 보기 이미지 설정 조정에 고급 3D 이미지 설정을 사용합니다로 맞춰주셔야 3D 설정 관리에 맞춰놓은 게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3D 설정 관리를 클릭하시고 기본값 복원을 눌러서 인터넷에 잘못 알려진 최적화로 맞춰진 걸 리셋시켜 줍시다. 쭉 내려와서 다른 건 일체 손대지 마시고 저지연 모드만 저같이 울트라가 아닌 켜기 모드로 맞춰주세요. 저같이 울트라로 맞출 경우 인풋 렉은 약간 줄어들지만 프레임은 손실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텍스처 필터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영상의 핵심 기능입니다. 클릭해보시면 고성능, 성능, 품질, 고품질이 뜨게 됩니다. 바꾸고 나면 항상 적용을 눌러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이 기능의 진실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벤치 영상을 봅시다. 네, 거의 뭐 의미 없는 수준의 테스트죠. 오차 범위를 생각해서 본다면 상승 효과가 정말 미비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1, 2프레임 차이가 날 때도 있지만 실제 플레이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고성능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1프레임이라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볼 수 있는 실험은 저사양 유저가 배그 같은 게임에서 모든 그래픽 옵션을 최하로 낮추고 고성능 모드로 하면 프레임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입니다. 화면 비교 영상입니다. 필터링 최적화 옵션을 느끼기가 힘들죠. 혹시나 찾아내셨다면 시력 3.0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판타스틱한 상승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도 평균 유지 프레임이 품질 모드보다 좋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사양 유저분들은 게임 안에서 그래픽 옵션을 최저로 쓰실 거면 고성능 모드로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사양이 되시는 분들은 고성능 모드로 맞추시는 것보다 성능으로 맞추시거나 품질 모드 기본으로 쓰시고 게임 안에서 옵션을 조절해서 프레임을 얻는 게 현명하실 듯 합니다. 그래픽을 티가 날 듯 말 듯하게 날리고 1프레임이라도 올려보고 싶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써야지 현명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라 와라. 오케이. 한 놈 죽이고. 두놈 죽이고. 어디 가냐? 똥꼬샷. 아,
1프레임만 나왔어도 잡았는데 아 짜증나네. 1프레임만 더 나왔어도 니들 잡았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프레임에 목숨 거시는 분들은 게임 옵션도 모두 최저의 고성능 모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그래픽도 중요한 사람이라서 기본 모드인 품질로 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도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